종로구 해화동에 창업지원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성균관대, 종로구의 협력으로 마련된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예비 창업자와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하는 캠퍼스타운 거점 공간입니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내 14개 대학,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지적인, 물리적인 자원에다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의 이 창업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과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소유하던 건물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1층은 원형의 토론 공간으로 꾸몄고 2층은 교육과 협업의 장으로, 3층은 입주 기업을 위한 공간, 4층은 회의와 시제품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대학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같이 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학생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공간 모형으로 만들 것이며, 그걸 위해서 여기에 이 갖춰진 여러 가지 장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선발된 20개 팀은 이곳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도 열게 될 예정입니다. 추진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리적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통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성균관대, 종로구는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의 전초 기지로 갖고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철미입니다.